MDS 테크입니다. 현재 매수가는 4,050원, 비중은 40%라고 하는데요.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좀 주가 상승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하락 지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MDS 테크 비중이 40%면 조금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, 수장님. 그렇죠. 네. 아주 잘못된 전략을 취하고 계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시작은 항상 사이클입니다. 그런데 우리 이은주 앵커도 느끼겠지만은 네.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5월 한 중순 정도 가장 최근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역시 그때 움직인 거고요. 네. 최근의 움직임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 또는 옐로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대형 옐로칩 종목군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네.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종목이 못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MDS 테크를 뭐 엔비디아 관련된 뭐 판권을 갖고 있다, 뭐 한국 뭐 대리점이다, 뭐 별 얘기 다 하면서도 결국은 여러분들 초창기에 이 얘기들이 나왔을 때가 움직이는 거예요. 이렇게 여러분들 2월 달에 큰 급등. 그렇죠? 이 흐름들이 잘 나왔고 여기서 이제 빠빠이 하고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뒤풀이 파동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. 그러면서도 결국 4,000원을 못 갔어요. 이때도 여러분들.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나름대로 또 하방을 잡겠죠. 그리고 나서 또 뭐 엔비디아 지금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올라올 자리는 있다라고 보면 언젠가는 한 번 또 올라올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뭐 이달 말이 되든 아니면 뭐 다음 달 초가 되든 그랬을 때 과감하게 저는 전량 다 매도해야 된다. 뭐 급등이 어떤 거래량이 나와서 올라오든 뭐 조금 올라오다 말든 뭐 직전 고점이고 뭐고 내 가격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4,05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의 현재 2,000원 자리에서 뭐 2,500원이 오느냐 아니면 뭐 여기 3,500원이나 뭐 요 정도까지도 더 오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서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바꾸셔야 됩니다. 실체가 있는 쪽으로 하다못해 MDS 테크 따라서 매도해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IT 소부장 네.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복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자리를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.